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인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어 한인타운 지역의 시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산호세 지역 경전철 정비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한 9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짜 명품 광고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들은 대부분 중국산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UC 계열 대학들 입학생 중 타주나 유학생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주 거주 입학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논의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방침이 변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소위 테이퍼링.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연준 부의장이 오늘 또 언급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가세티 시장이 인도 대사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시장에는 LA 한인타운이 포함되는 제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인도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등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 발표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심은 벌써부터 공석이 될 차기 시장 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과 케빈 델레온 시의원, 그리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그로브와 아메리카나 몰을 소유한 리 카루소 대표도 출마 의사를 내비춘 상황입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과 조브 스카이노 시의원, 폴 크랙코리안 시의원 등도 시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시의원 15명 중 시의장을 포함한 5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시장에 당선되면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가 공석이 됩니다. 특별선거가 치러질 경우 한인 시의원 배출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변수가 있어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구 재조정, 예, 한인타운이 10지구에 남아있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가세티 시장이 인도 대사로 임명돼 인중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빠르면 7월에는 시장직이 공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지역인 산호세에서 오늘 새벽 무차별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전철 공사 직원인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시내에 있는 경전철 정비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청 직원 한 명이 동료들에게 총을 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I can confirm with you at this point that there are 8 victims that are pronounced deceased at this point. And there is one suspect that is pronounced deceased. 부상자가 더 있어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용의자와 희생자 모두 교통청 직원들인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TA is a family. People in the organization know everyone. This is a terrible tragedy,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people get through this. 미국에선 지난 주말 사이에만 총격 사건으로 1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칠 정도로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피해자가 여럿인 총격 사건이 200건 넘게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대부분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명품 판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틈을 노린 가짜 명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 보조시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해보니 다양한 명품 가방들이 300에서 $500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명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짜 명품 판매도 함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짝퉁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 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LA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 올려서 파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샵에서 버젓이 딱 올려놓고 파는 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했는데 크리스탄 디올 샵에서 3,600에 파는 거 거기 갔더니 350에 팔더라고요. 한인 브로커 6명이 의류와 액세서리 업소 그리고 VIP 손님을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갖다가 그런 가짜를 명백하게 알면서 거래를 했다는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근거고 그 근거를 갖다가 획득을 해야지 이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가짜 명품을 구입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국의 독특한 소스가 오늘부터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이름이 붙은 세트 메뉴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BTS와 협업해 선보이는 BTS 시그니처 메뉴 세트. 오늘부터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첫 선을 보이는 한국에서 개발한 소스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 메뉴에 포함된 스윗 칠리와 케이준 소스는 이미 유명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등장했습니다. 소스는 물론 BTS 세트의 빈박스와 종이배까지 경매 상품으로 올라오는 등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최근 빌보드 어워드 4관왕을 휩쓴 BTS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TS와 맥도날드의 협업은 출시 예고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세트 메뉴 출시와 함께 BTS와 맥도날드를 디자인에 적용한 다양한 기념품도 앱을 통해 판매됩니다. 맥도날드는 또 자체 앱을 통해 매주 BTS의 독점 디지털 콘텐츠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치킨 맥너기과 프라이즈, 그리고 콜라 등으로 구성된 맥도날드 BTS 세트 메뉴는 다음 달 20일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아시안 징후범죄 예방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공익단체들 그리고 아시안 기업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LA는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LA시 정부가 아시안 증오 근절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 슬로건인 LA for All 포스터는 버스 정류장과 쓰레기 차량, 그리고 LAX 등 시정부가 소유하는 각종 건물과 차량 등에 전시됩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12개의 아시안 언어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존리 시의원은 아시안 증오를 규탄하는 것뿐 아니라 LA시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more than just about rejecting hate. It's about moving towards that powerful message of being together as one city. 시정부는 지역 아시안 작가들이 제작에 참여한 증오범죄 신고 홍보 전단지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마케팅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고 참여한 공익 광고도 펼쳐집니다. 광고 대행사인 에드멀시아가 우승한 이번 공익 광고는 미국에서 무시받는 아시안계의 경험을 솔직하지만 영향력 있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는 35곳 이상의 언론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유학생 그리고 타주 출신 입학생들의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등록금 수입은 정부가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호대 이사민 기자입니다.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의 UC 계열 대학 입학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들의 UC 입학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타주나 유학생 등 캘리포니아주 비거주 출신의 UC 학생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비거주 출신 학생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침체로 비거주 학생들의 입학을 늘리면서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의 입학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거주 학생들의 UC 입학이 수월했던 지난 2007년에는 비거주 학생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15%까지 폭등했습니다. 지난 2016년 비거주 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비율을 18%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감소가 예상되는 UC 등록금 수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UC는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캠퍼스 내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리처드 클라리다 부회장이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의 의사록에서 나타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자는 논의에 이어서 또 다른 비중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클라리다 부회장은 테이프링 논의 시기는 경제 데이터의 추세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클라리다 부회장의 발언을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뉴욕에서 취재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방미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방미 일정 어떻게 되시는지. 박 원장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도 말을 아끼는 등 이번 방미 일정 전체를 극비에 붙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뉴욕에 머무르며 유엔 대표부를 방문해 대북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직접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 앞입니다. 박 원장이 이곳 북한 유엔 대표부를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창구인 이른바 뉴욕 채널이 한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점에서 박 원장이 직접 북측을 접촉하는 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박 원장은 이후 워싱턴 DC로 이동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원장의 이번 방미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지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의 맨하탄 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배심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탈세 혐의와 관련된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 검찰은 탈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내려가면서 재고 문제까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추첨으로 100만 달러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오하이오주에서는 접종자가 반짝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백신을 맞으면 당첨금을 주겠다고 내건 주가 6개로 늘었습니다. This is $1 million cash on the barrel that you can use today. 미국 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전체 성인의 50%가 됐지만 접종률이 최고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특히 맞을 사람은 다 맞고 안 맞는 사람은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백신 재고에도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남는 백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There are 53 million doses available to the states that have yet to be ordered in the federal supply. Steer these doses elsewhere to other countries. 백신 여유분은 수출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We will be able to keep track of and be able to export additional vaccines to the extent that we have the capacity.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백신 수입 물량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도 백신을 미리 당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업체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100%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까지 사설을 통해 개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의 대표적 녹지인 요요기 공원.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도쿄도가 3만 5천 명 규모의 올림픽 야외 응원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숲을 훼손한 당국에 비난이 빗발쳤고 응원장 설치를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에는 9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림픽 やるのかもわからないので確かにいいのかなっていう感じはします.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오늘 도쿄올림픽 취소 결단을 총리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긴급사태 재연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림픽은 정권 유지와 선거의 도구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스가 총리에게 취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후원사이기도 한 일본 유력신문이 개최 취소를 주장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도 개최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安全安心を最優先に大会の準備に向けた取り組みを着実に進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인 노무라 소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취소할 경우 경제 손실을 1조 8,100억 엔, 우리 돈 18조 6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큰 불이 발생해 6일 동안이나 계속 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황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해군까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사고가 난 MV 엑스프레스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인도 서부 하즈라를 출항해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불은 지난 21일 처음 시작됐는데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계속된 폭발로 불길이 크게 번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5명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다행히 모두 탈출했습니다. 선박에는 모두 1486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있는데 질산 25톤 등 화학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까지 나서 해안 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파견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어 기름 유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8개가 바다 위로 떨어졌으며 그중 하나는 폭발 충격으로 찌그러진 채로 해안으로까지 떠내려왔습니다. 현재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리랑카 해상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초대형 유조선의 불이 나 기름이 일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중국에서 생산된 버벌건이라는 장난감이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는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돌고래 모양 비눗방울총 이른바 버블건입니다.
13살 이하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통관조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0배나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피부에 닿거나 입으로 흡입하면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상어 모양의 다른 버블건에서도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양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입 모양 안쪽 전장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미 안전 인증을 받고 수입됐던 제품들인데 통관 단계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제품 말고라도 이 제품은 통관 단계에 잡아서 넘겼지만 그 나머지 유사건도 전부 체크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 등 44만 점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장난감은 안전인증을 받을 때 제품과 실제 수입하는 제품이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마피아 보스, 흔히 하는 말로 조폭 두목입니다. 정치 건물이 관련된 정치 공작을 했습니다.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마약 밀매까지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가득 찬 정치 건물들의 이름까지 모조리 폭로합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정치권에는 핵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한국 정치권의 실상은 또 어떨지 정말 알고 싶어집니다. 터키 정치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더 낫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치인과 깡패, 합법 불법을 초월한다면 어느 나라나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